거의 패인 꼴로 올라와서 자다 일어나가지고 삼촌이 눈이 부었어. 눈이 부었어. 어저께 마산 공연하고 그저께 트로트의 축제하고 오늘 나눔, 내일 나눔, 사흘날 나눔, 나눔 콘서트하다 내가 나눠주겠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있는 힘인가 해서 뭐 목도 가고 몸도 가고.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민낯입니다. 민낯. 민낯이고. 어쨌든 그렇게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아저씨를 보려고 이렇게 앉아있어 준 거예요. 물론 딱히 지금 일어난다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되게 어려워서. 근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이걸 드셨지만 약간 최근에 1년, 2년여간 제가 시위 현장에 많이 가서 세월호다 보다 이런 거에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저는 못해요 공연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넘어갈 테니까 뭐 나눔 공연하서 뭐 시민이 뭔지 얘기하는 게 좀 어폐가 있네요. 어쨌든 아니 듣지 마세요. 제가 아니 잘하시고 이거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 여러분 제 노래 중에 안 노래 있어요? 그거 없죠? 어? 브라보는 무슨 노래야? 생판 20년 동안 브라보는 단어도 안 써봤다. 근데 브라보 누구야? 아니 너 나와봐 이거. 아니 노래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나와봐. 괜찮아 일로 혹시 알아? 자, 키 크네. 이름이 뭐예요? 진모야. 정말로 궁금했을 때 브라보는 왜 나온 거니? 진모야 진짜 얘기해. 아니 진짜 괜찮아. 안 때려. 아니 진짜. 아 때리는 거 이제 안 때려. 자, 브라보 왜 나? 괜찮아. 왜 브라보? 그냥 느낌에 브라보란 노래를 했을 것 같았어? 그러면 뭐 내가 바꾸지 뭐. 진모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어? 난 남자다인데 난 브라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나의 사랑 이젠 굿바이 하는 건데 나의 사랑 이젠 여러분이 브라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야 융통성이 있잖아. 자 그러면 난 남자다라는 노래 있어요. 바람아 불어라. 여러분 이거만 하면 돼. 이 세상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살아달라고 나의 사랑 이젠 브라보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하실 준비 됐습니까? 나갑니다. 거세! 아무것도 못해도 너를 생각해.
국가를 위해서 여기는 중요한 부분 아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상권이 없는 가수입니다. 마음대로 찍으셔서 올리시고 다만 찍기 전에 2초만 주시면 눈이 벗기 때문에 쌍꺼풀을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공연에 대한 수식어가 있지만 저는 원래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데 제 별명은 기부천사 이전에 공연의 신이었어요. 공연의 신, 공신, 공신이었고 그랬는데 제 공연 때는 항상 바로 여기서 바람을 쳐서 발차기하고 뛰고 떨어지면 다 같이 일어나서 뛰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아직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수가 생겨서 3분의 1 정도가 일어나서 관객들 간에 오해와 반목의 시간이 일어나면 뒤에서는 앉으라고 네가 일어서 이런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수벽치기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다녀요? 교회 박수 알아요? 교회 박수?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군대 박수는 이거예요. 이거는 그 어머니 박수, 교회 박수 항상 주님을 향해서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 목사님인데 신방할 때 오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 뭐 알아서 뭐 교회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박수하고 알람 있는 사람은 알람 박수하고 뭐 마호메스 마호메 박수하고 알아서 자 이제 파라만 프로를 외치면서 가면 1분 47초 동안 가열차 시간이 되니까 소리 지르고 저도 묵상했지만 뭐 샤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수해! 자 조수들 소리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야. 이거 애들을 어떻게 키운 거야. 이렇게 딱 하면 청소년들이 항상 방송에서 딱 나와서 그냥 헤드뱅잉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소리 지르라 그러면 한 명 정도 욕할 줄 알았어요.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른들을 향해서. 근데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 들어요. 엄마 아빠 말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돌 좋아할 때 제가 부모들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 해요. 아이돌 뭐 우리 애가 쫓아와서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 시간에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공원 가서, 나 어렸을 때는 할 일이 없어 공원 가서 담배 피고, 담배 좋아하잖아 삼촌이. 한 가지 100만원짜리 담배도 폈잖아 기내에서. 그래가지고 알잖아 내가 비행기에서 폈잖아 얼마나 담배 좋아. 그래서 그러느니 자기가 좋은, 내가 아빠면은 나는 야 너 좋아하는 애들 음악 줘봐 듣고 같이 외우고 몇 시에 끝나냐 11시면 나 데리러 갈 테니까 친구들 같이 해서 떡볶이 먹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청소년계 목사님, 부모님들 와 계시면은 그거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딴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친구도 어울리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들이 있으면 부모 입장이면 같이 좋아해 주면 서로 간에 골도 안 생기고 공부는 집중력이에요. 보면 맨날 10시간 앉아있는데 꼴등하는 애들이 있어. 딴 생각하는 거야. 그러느니 부모님도 그냥 야 딱 합의 봐서 5시간 공부하고 5시간 놀아 나가서 나 저 같으면 그렇게 그런 애들을 수없이 봤는데 정말 잘 자라서 지금 정말 행복하게 잘 자고 있어. 아까 그때도 왔으면 정말 헤드뱅잉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항상 앉아있고 하니까 나와서 헤드뱅잉도 너는 허리가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아니, 삼촌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딱딱 가잖아. 근데 너는 허리가 자체가 아예 앉아있어서 하나야, 여기가 목이랑.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계속 자기가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의 중심의 가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 약간 담임 같은 마음이 들고,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도 많이 와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합니다. 청소년들은 가둬놓으려고 그러면 더 안 돼요. 차라리 풀어주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11시에 끝나? 어, 그럼 위험하니까 엄마가 데리러 갈게. 놀다 나와. 그리고 그 어느 날 갑자기 괜히 그 자식이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살짝 보고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가자 하면서 딱 하면서 딱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업타운 펑크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어머님이 틀어가자 하면서 그런 걸 해봐. 그러면 엄마랑 얼마나 가까워지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어쨌든 오늘 그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신 거는 저는 정당하게 얘기해서 포샵을 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저도 꾸미면 먹어줍니다. 진짜 어떤 애나도 빠져요. 제가 어떤 애나도 빠져요. 근데 오늘 정말 자다가 피곤해서 마셔서 왔기 때문에 입고 라시지만 괜찮아, 삼촌 아직도. 그래서 포샵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앞에서 이각도에서 찍은 친구들, 이 훗날이나 이런 거 의도적으로 이런 데 막 코 이렇게, 요즘 뭐 바보 어벤져스 이거에는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아주. 그리고 초상권 없으니까 맘대로 올리세요. 맘대로 올리시고. 경품 나눔은 제가 뭐 얼마를 했다 뭐 했다 뭐 나눔 천사 이런 거 의미 없고요. 그냥 친구가 아플 때 진짜 진심으로 등 한번 두드려주면 그것도 나눔이고. 얼마 전에 10월 26일에 제가 중국에 갔다 왔어요. 10월 27일에 제가 신곡이 나왔거든요. 공항에 가는 날이라고. 죽어 노래 듣다 죽어요. 진짜 딱 청소년을 위한 노래예요. 진짜 공항 갈 때마다 다운받아 들으시고. 근데 신곡 나오는 27일날 저는 중국에 있었어요. 처음일 거예요, 자기 신곡 나온다. 왜냐하면 10월 26일이 안중근 의사께서 우리 민족의 원흉인 입도 히로부미를 처형한 날입니다. 의거에. 그래서 그때 갔다 왔고.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어떤 분일까? 나눔을 행한 분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나눈 분입니다. 나눔이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청소년 그 상품 받은 친구 있잖아요. 누구예요? 받고 그냥 갔구나, 쬐구나. 예를 들어 그 친구가 이거는 삼촌 때문에 받았으니까 삼촌한테 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나눔이고. 그래서 아까 물을 저 한 모금 줬잖아요. 그 물 없으면 노래 다시 한 번. 나눔이에요. 버렸니? 더러워서 버렸니? 아이구나.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지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유경이요. 정유경. 전? 전. 장유경. 정유경 짜증을 내. 장유경. 네. 근데 말을 왜 장유경이니까. 아, 그냥 장유경이니까. 장유경이니까 내가 못 알았지. 우리 유경이한테 내가 이걸 주는 것도, 언제 우리 유경이가 이런 대형 가수에 이런 타액이, 여기에 삼촌의 아밀라제와 리파제와 락타제가 또 과탐에 나오잖아. 과탐에 거의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 들으면 진짜 좋아할 거야. 이게 김정은이 먹던 거라고? 어이구. 그러면서 어머니 내가 먹었다고 꼭 말씀드려. 엄마 깨안고 주무실 거야. 자, 그러면 그런 게 나눔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돈 이런 거 필요 없고 친구 그냥 보면 요즘에 보니까 집 망한 거 같은데 점심 저거 하나? 그럼 괜히 배려 이런 거죠. 야, 너 뭐하냐? 나랑 밥이나 먹을래? 저 그게 나눔 시작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딱 보니까 집이 망한 거야. 점심에 쓱 나가더라고. 우리 때 급식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친하지도 않은데, 야, 너 일로 와봐. 끝나 뭐하냐? 야, 너 서림제 가서 사라다빵 먹을래? 그때 샐러드 사라다빵이 이거였거든요. 제가 이게 부의 상징이었어. 그래서 사라다빵이랑 우유를 같이 먹고, 걔는 친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제가 해낸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날 그 친구의 웃음을 잊지 못해요. 진짜 그런 게 그냥 나눔이고. 친구 아플 때 내가 정말 집에 가서 힘든데 그냥 오늘 하루 같이 있어줘야겠다, 그런 게 나눔 아니겠어요?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런 시간 여러분이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라는 노래, 요즘에 뭐 무슨 칠포다 포기하고 우리 힘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아끼고. 여러분 자신을 아끼세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정말 예뻐요.
괜히 거울 보면서 여기 고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돈 벌어서 고쳐요. 물론 다들 보면 고칠 때 많지. 고칠 때 많어. 하지만 정말 내적인 아름다움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이 노래 잘 들어봐요. 삼촌 불러줄 테니까 들으면서 나눔을 한번 새기도록 하고 마지막 선물로 기가 막힘 이따 넘어가려면 할 수 없이 이게 나오잖아. 엉덩이가 언제 또 대형 가수의 둠부를 사진을 찍겠니. 그래서 제가 가감 없이 할 테니까 잘 찍어서 이것이 바로 김자훈의 엉덩이로구나. 아직도 그는 탱탱하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제목 따라서 올리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나눔의 의미를 새기고 그리고 씩씩하게 아 정말 좀 청소년들이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부모님들 제발 좀 들들 복지 좀 마세요. 청소년들 그게 더 엇나가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자 그렇게 함께하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영혼 없이 됐다고요. 됐다고요. 어차피 그런 데서 포기했다고요. 나 골 때리지 않냐?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지나온 수많은 날들이 스쳐가는데 때로는 기쁨에 때로는 슬픔에 울음과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 이제는 모두가 지나 우리에겐 앞으로의 밝은 날들 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에도 웃으며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짐하며 오늘의 영광을 여러분께 이 노래로 드립니다. 자기 표현들 확실히들 하고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도 어른스럽게 딱 얘기하고 아까 이거 자영이 그러지 말고 자영이 그러지 말고 딱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는 그때도 웃으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짐하며 오늘의 영광을 여러분께 이 노래로 드립니다. 모두 함께 다짐하며 오늘의 영광을 여러분과 이 노래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청소년들 들들 볶지 마세요. 이게 위안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아요. 잘 지내. 약속은 지켜야지. 예? 근데 아까 엉덩이 보여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청소년과의 약속은 또 좀 그냥 가시면
그냥 가지고 마이크 잭슨으로 가.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예.